서울시내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평가와 컨설팅, 교육 등의 지원 체계가 강화됩니다. 서울시는 올해부터 회계와 노무, 보육 등 어린이집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민간 어린이집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시에는 5월 말 기준 470곳의 서울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입니다. 서울시는 올해 안에 600곳, 2025년까지 800곳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린다는 목표입니다.